해가 질 무렵 재원은 집을 나섰다. 그 일이 있은 후 첫 외출이었고 몇 달 만에 사람을 만나는 자리였지만 그리 즐겁지만은 않았다.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한데 그녀의 마음은 아직도 황량한 사막을 횡단하다 모래더미에 쓰러져 죽어가는 낙타 같았다. 그래도 그 사람을 보는데 힘을 내야지. 재원은 그 일 이후 석 달 넘게 안 했던 화장을 다시 하고 한껏 멋도 부렸다. 집을 나서면서 예전에 그를 만날 때면 늘 했던 향수도 듬뿍 뿌렸다. 집을 나와 골목을 걷고 지하철을 타고 시내 거리를 걸으면서 그녀의 기분도 조금씩 나아졌다.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는 어느새 웃는 얼굴이 되어 있었다. 그의 해맑은 얼굴이 레스토랑 창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와, 이게 얼마만이야? 안 보던 사이 희찬 선배의 몸은 더 탄탄하고 멋져진 것 같았다. 블랙수트에 짧게 머리를 깎은 모습이 자신감에 차 있었다. 외국물이 무섭긴 무섭구나. 희찬 선배 너무 멋있어졌는데? 하하, 그런가? 가서 2년 동안 일만 하다 왔는데 달라져 보인단 말이지? 희찬은 원래도 활달한 성격이었지만 더 유쾌해진 것 같았다. 부모님은 평안히 잘 지내시지? 희찬의 질문에 재원의 밝았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왜? 무슨 일 있어? 희찬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과 말투였다. 그게... 재원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돌아가셨어. 두 분 다.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어쩔 수 없었다. 아니, 어쩌다가... 희찬도 충격을 받은 듯 멍한 표정으로 재원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둘 사이의 어색한 침묵은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와 파스타의 등장으로 깨졌다. 일단 밥부터 먹자. 식사를 시작하고 화제가 다른 쪽으로 옮겨지자 분위기는 다시 부드럽게 바뀌었다. 그런데 희찬 선배, 손 다쳤어? 재원은 희찬의 손에 난 큰 상처를 발견했다. 아, 이거? 요즘 다시 운동 시작했거든. 상처는 이제 거의 아물어가는 듯 거뭇하게 흉터가 남았다. 아물기 전에는 꽤나 큰 상처였을 것 같았다. 한국에는 언제 들어왔어? 석 달 정도 됐나? 희찬은 고기 맛이 무척 마음에 드는지 피가 줄줄 흐르는 레어를 잘도 먹었다. 채원이, 넌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아무래도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계속 집에만 있었어. 그랬구나. 다시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식사가 끝나자 희찬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예전에 둘이 곧잘 들르던 선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채원아, 너도 손에 상처가 있네? 이번에는 희찬이 채원의 오른쪽 엄지와 검지 사이에 난 큰 상처를 보고 물었다. 이거 요리하다가 좀 다쳤어. 흉하지?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희찬은 채원이 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하긴,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 그럴 수도. 그는 소주잔을 넘기며 혼자서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서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던 채원이 갑자기 속삭이듯 희찬에게 말했다. 선배, 나 이제 혼자야. 그렇겠지. 부모님 두 분, 정확히 말하면 함께 살던 친엄마와 계부가 모두 돌아가셨으니 혼자가 되었다는 말이 맞았다. 희찬은 나온 김에 꼭 하려던 이야기를, 하지만 내내 입안에서만 맴돌던 말을 어렵사리 꺼냈다. 채원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나 실은... 희찬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더듬거리자 대뜸 채원이 대답을 해버렸다. 결혼하지? 자신이 할 말을 채원이 먼저 말하자 희찬은 깜짝 놀랐다. 네가 그걸 어떻게...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 비밀이 어딨냐? 아무튼 축하해. 그리고 선배랑 연애할 때 같이 모은 돈 그대로 있으니까 돌려줄게.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어차피 선배 결혼식 안 갈 거니까 미리 축의금 받는 셈 쳐. 희찬은 대답 대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만 우리 집으로 가자. 어? 너희 집은 왜? 돈 주려고 현금으로 찾아놨어. 어제 선배한테 연락 오고 나서 바로. 희찬은 내키지 않았지만 돈을 빌미로 계속 연락이 올까봐 부담스러웠다. 사실 오늘 그녀를 만나러 온 것도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이미 한참 전에 헤어진 사이이고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알렸음에도 채원은 줄곧 연락을 해왔다. 미국에 파견 근무를 나갔을 때도 한국에 돌아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시도 때도 없이 그녀로부터 전화가 왔다. 희찬은 더 이상 피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녀에게 직접 결혼 얘기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약속을 잡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가 계속 집착할 것 같았다. 그녀의 집에 가는 동안 희찬은 채원과 사귀었던 세월을 떠올리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채원은 아름답지만 성격이 유별났고 계부와의 사이도 극도로 안 좋았다. 엄마의 재혼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채원은 허구한 날 계부와 다툼을 벌였고 그럴 때마다 희찬을 찾아와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렇게 3년을 지내다 보니 희찬 또한 정신적으로 지쳐갔다. 그녀와의 이별을 결심한 희찬은 2년 전 해외 파견 근무를 지원했고 자연스럽게 채원과 헤어졌다. 그 뒤 현지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고 얼마 전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어서 들어와. 집이 좀 정신이 없어. 그녀 말대로 집안에 들어서니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마치 폭풍우가 휩쓸고 간 것 같았다.
역시 냄새가 나네. 희찬은 레스토랑에서 처음 채원을 대했을 때 맡았던 그 불길한 냄새를 떠올렸다. 뭐해? 여기 앉아. 채원은 소파 위에 쓰레기 더미를 대충 걷어내 희찬을 앉히고는 차를 내왔다. 아니, 차는 됐고, 나 그냥 갈게. 나랑 1분도 같이 있기 싫다는 거야? 재원의 눈이 갑자기 번들거렸다. 뭐,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부모님한테 인사나 하고 가. 무슨 소리야? 부모님 돌아가셨다면서. 죽은 건 맞는데 아직 집에 계셔. 그녀는 자랑이라도 하듯 안방문을 활짝 열었다. 방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유골 두구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저 인간만 죽이려고 했는데 엄마가 말리는 바람에 둘다 저렇게 돼버렸어. 애초에 저런 이상한 남자를 집에 들여놓은 게 잘못이지. 그래도 어떻게 부모님을... 뭐?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이게 다 선배 때문이야. 내가 하소연 좀 했다고 날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을 쳐? 그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알아? 재원의 눈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그녀는 언제 챙겼는지 등 뒤에 망치 하나를 숨기고 있었다. 언제라도 그것을 희찬에게 휘두르려는 것 같았다. 그건 채원이 너도 그때 헤어지는 거에 동의했잖아. 그보다 너 경찰에 자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희찬의 눈이 애절해졌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의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게 너무나 끔찍하고 괴로웠다. 그는 차마 마주하기 힘들다는 듯 옆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순간 재원이 등 뒤에 감췄던 망치를 허공으로 들어올려 희찬의 이마를 노렸다. 하지만 희찬은 미리 예상했었다는 듯 슬쩍 망치를 피하고는 그녀의 손을 잡아 꺾었다. 잊었어? 내가 합기도 유단자라는 거? 난 운동하다 손을 다쳤는데 넌그 망치를 휘두르다 다친 모양이네. 그 저주스런 손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해하다가 말이야. 희찬은 그녀를 완전히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레스토랑에서부터 난 네가 위험한 짓을 저질렀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 아무리 향수를 많이 뿌렸어도 이방 안에서 나는 불길한 냄새가 네 몸에 배어 있었거든. 그게 시체 냄새인 줄은 여기 와서야 알았지만. 그런데 너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묵묵부답이던 채원이 대답을 할 것처럼 입을 달싹거리는데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희찬은 끝내 그녀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얼마 후 희찬은 결혼을 했고 평생 감옥에서 지낼 그녀를 가끔 떠올렸다. 만약 내가 채원이랑 계속 사귀어서 결혼까지 했으면 채원이 인생이 달라졌을까?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가슴 한구석에 그런 의문이 남는 건 그도 어쩔 수 없었다.